승기야, 어디야? 나 지금 그 대본 좀 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뭐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찰나에 전화 왔네. 들어봤어? 고맙습니다. 어? 술취해서 어디 저기 전화하지 말고. 출처에서? 술취해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거잘안 된다는 노래야. 나는 항상 취해 있지. 이제 술좀 들었어? 아씨.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데 이민호 술 진짜 잘못 먹는 거. 늙겠니? 아, 나 맞아. 그거 너 유튜브 채널 그 이민호 필름 오픈한 거다 봤어. 봤어? 폼을 너무 잡았던데? 멋있게 나와. 취미생활로 취미생활로? 사람들도 좀 만나고 밖에 좀 다니려고 취미생활로 하는 거야. 보자, 밥 먹자. 나 한국 촬영 끝나서 여유 있거든. 그거 파친코? 그래서 한달 정도 여유 있어. 이제 캐나다 가서 찍으면 끝나거든. 너 영상 만드는 거 보니까 내가 이번에 앨범 나온 거 가지고 너도 뭐 여력 되고 나도 뭐 시간 될때 만나가 아, 나 내가 통화 좀. 응? 누구야? 엄마. 니노한테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작업해 보자고 할까? 나 생각하고 영상을? 있어. 아이고, 같이 하면 좋지. 나는 그냥 재밌게 찍는 거니까 부담 안 갖고. 내가 그러면은 만약에 영상 같이 하면 너한테 그내 영상 같이 작업해 주는 페이는 못 맞춰 줄것 같아. 돈? 너 출연료 받는 거를 내가 못 맞출 것 같아. 입금돼야, 어떻게? 우리 입금돼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? 4만 원 줄게, 너 특별히. 밥 사줘, 밥. 이런 작업을 막 어떤 뮤비 찍는 감독님들 말고는 사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면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더라고. 만약에 한다면 그 타이틀곡은 사실은 좀 너무 헤비하고, 그렇지, 그렇지. 타이틀은. 중에 하나 약간 뮤비 스타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찍으면. 그러니까 영상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물 같은 영상인 거잖아. 스페셜 영상. 그치? 이승기가 하고 싶은 걸 찍어야지. 내가 하고 싶은 거? 그거 감독이 정해주는 거 아니야? 아니지. 그 너의 그런 또 아이덴티티와 너의 새끼인데, 네 노랜데 너의 어떤 그 정신이 깃들어야지. 나는 시키는 것들만 잘해가지고. 근데 너 시간 있어? 너 요새 바쁘잖아. 드라마도 찍고 그러니까 예능도 이게 하고. 그 조금 정리가 되면 그래도 적당히 3년 해. 뭐다 해먹으려고 그래 혼자. 야 너만 하겠어 뭔 소리야. 그러면 우리 만나기 전에 나도 수록곡 한번 들어보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좀 고민 좀 해볼게. 알았어.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의 곡들을 해야 되니까 너도 한번 들어보고 나도 다시 한번 너랑 어떤 곡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. 쿨하게 저기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야, 만나서 결정해야지. 지금 이걸로 딱 결정된 거야, 지금 우리? 아니, 까다로운데. 좀더 심도 있게 만나서까지 얘기는 해봐야지, 한번. 알았어. 하여튼 그러면은 다음에 조만간 하여튼 날짜 잡아가지고 보고 이. 너 스케줄 괜찮을 대로 알려줘. 나는 괜찮으니까. 알겠습니다. 슈퍼스타가 또 맞춰주시고. 아니야, 무슨 소리야. 알겠어. 그러면은 연락하고 내가 식당 한번 알아보고 너한테 연락할게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잘 쉬어. 조심하고. 응. 빠이.
여보세요. 아, 네, 이사님. 네네. 아, 저번에 왜 민호랑 뭐 제가 영상 작업 하나 해보면 어떨까 했던 거. 예, 얼마 전에 그 페이스타임 하면서 민호랑 얘기했거든요. 민호랑 지금 회사랑 얘기했거든. 그랬더니 회사도 너무 좋대. 감독이 뭐 이런 게 있고 그런 거 두 분에서만 그냥 촬영을 하시는 거. 내 마음의 감독은 이민호. 민호가 하여튼 그런 좀 자연스러운 어떤 본인의 어떤 영상들을 메이킹하는 거를 좀 하고 있어. 내 노래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겠냐. 그런데 민호가 또 흔쾌히 네. 두 사람의 투샷이 궁금하다. 안녕하세요.